벌써 대만의 마지막 날이네요. 혜지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온천. 온천. 우리 어디 간다고? 온천. 혜지야, 아빠가 진짜 가고 싶었던 데야. 대만 오면은 이런 온천을 가고 싶었어, 아빠가. 계획한 여행의 대부분이 승재가 좋아할 만한 그런 스케줄로 짜여졌었는데 딱 한 군데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온천이었어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온천이 있다고 해서. 야, 2,000원이면 정말 싸네요. 용아빠가 잘 찾았네요. 가자. 안녕하세요. 니하. 니하. All together. 나 먼저 들어가요. 어디를? 알겠으니까. 잠시만. 아니야, 아빠랑 같이 가야 돼. 참어. 알아. 간다. 너무 작아. 알았어. 차갑네. 많이 차갑네. 야, 추워? 따뜻한 물 들어갈까? 네. 아이고, 시원하다. 여기 안 깊어. 안 깊어, 들어와봐. 빠질 거. 안 빠져, 왜 빠져? 들어와. 한 칸만 내려오면 바닥이야. 한 칸만 내려와. 한 칸만 내려와. 한 칸만 내려와. 자, 안 깊지? 어? 어? 너무 뜨거워. 나 냉탕 갈래. 나 냉탕 갈래. 같이 가? 시원한 물? 너한테 맞는 온도 땅이 없어. 그러면 가자. 성아 여기 있잖아. 수영하잖아. 수영할 거야? 좋아. 좋아. 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옷이 있다 금방 찾아. 금방 괜찮아. 아빠 다른 거. 좀 아빠 좀 시계 좀 더 좀. 참아봐. 원래 인생은 참아야 되는 거야. 진짜 마음대로 되질 않아. 옛말에 거친 파도가 유명한 뱃사공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이야? 거친 파도가 유능한 뱃사공을 만드는 말. 이해했어? 됐어. 그럼 언니 좀 따뜻한 물 살까? 어? 야, 너 방귀 뀌지 마. 여기 거품, 여기는 티나. 어? 이 뒤에서 뭐가 툭 올라오면, 아, 쟤 방귀 꼈구나, 다 알아. 상호 같아. 거품 뀌지 마. 맨 없이. 아빠 갈래. 왜 갑자기? 야, 이제, 아빠 갈래. 야, 아빠 이제 달아올랐는데 어디 가? 아빠 땀 두 번 빼고 갈 거야. 두 번까지만 기다려. 이제 땀 좀 빼. 알았지?
근데 아빠가 진짜 가고 싶었던 대만은 조금만 있다, 한 분만 있다가. 아빠 내일 그럼 아빠가 깨워준다, 안 일어난다. 저런 협박이 어떻게 안 넘어가겠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자, 아빠랑. 아빠랑 아이스크림 나눠 먹고. 승재는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왔다고 생각해. 기분이 좋아지지? 반바지 입고 아이스크림 먹는 가게. 아이스크림 먹는 가게. 아, 아빠는 사실 10분만 더 땀 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승재 때문에 못 빼겠다. 승재 언제 어른 될래? 응? 언제 어른 될 것 같아, 승재는? 응? 성화가 되고 싶어? 어른이 되고 싶어? 어른. 어른? 아빠랑 엄마같이 어른이 되고 싶어? 왜? 언니 큰 젓가락 하니까. 언니 큰 젓가락 하니까? 큰 젓가락 쓰고 싶어? 또? 아빠처럼 회사 가고 싶어. 아빠처럼 회사 가고 싶어서 어른이 되고 싶어? 왜 아빠처럼 회사 가고 싶어? 아빠 멋지니까요. 아빠 멋지니까요. 아빠 멋져? 이제 아빠 나이 먹어서 놀아줄 거야? 네. 아빠 뽀뽀. 아빠 뽀뽀. 뽀뽀. 밤낮으로 인파가 가득한 이곳은 소원을 담은 천둥을 날리기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고고부자는 어떤 소원을 빌게 될까요? 이제 여기가 우리 마지막 여행지야. 여기는 스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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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진짜 싸우지 말자. 마지막 여행이니까. 오늘은 진짜 싸우지 말자. 마지막 여행이니까. 아빠! 어? 네가 아빠한테 와서 불타야지. 너 아빠한테 인사했어. 미성아 어떡해요 저. 왠지 왠지 뭐야지 아빠 뭐야.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아빠 저거 이런 거야. 이제 아빠한테 화내지 마. 약속. 아빠도 화 안 낼게. 싸우지 마. 네. 싸우지 말자. 가자. 끝까지 사이좋게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 기찻길이다. 승재랑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 옛날 기찻길. 승재 등이 꽂혀 걸었어. 팥죽! 팥죽! 라비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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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죽! 빠이! 얼마 있어? 하나, 하나, 하나. 어휴.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는 난 따뜻해도. 어? 호루라기 소리? 다들 대피하는 건가요? 어, 왜 그러죠, 갑자기? 오, 실제 기차가 다니는 길이었네요. 봐봐, 기차. 기차 들어봐. 기차가 다니. 가보자. 가만히 눈을 감는다. 가보자, 다시. 근데 여기 오면은 꼭 먹어야 될 때가 있대. 어디게? 몰라. 닭날개 볶음밥. 닭날개에 닭 살이 있는 게 아니라 볶음밥이 있대. 닭날개? 아빠. 응? 걷는 게 너무 힘들어. 여기만 걸으면 거기 가서 시원한 물. 금방 가 여기서. 금방 안녕하잖아 지금. 아니야 금방 가 봐봐. 금방 가.
아유, 첫날처럼 저렇게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가자. 어? 싸우지 마. 네. 싸우지 말자. 오, 일어났어요. 그래. 표정도 안 부리고 혼자 잘 걷네요. 아빠 진짜 힘들어. 아빠 진짜 힘들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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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겠다. 여기 대만 길거리 음식 중에 정말 유명한 건데 닭날개 뼈를 빼고 저기다 볶음밥을 채워가지고 구운 건데 진짜 맛있어. 오, 저거 진짜 맛있겠다. Can we have one? 네. 매운 거? 안 매운 거? 아, 안 매운 거. 이야. 참 부침성이 좋아요, 우리 승재는. 승재 뭐해? 봐봐. 진짜 맛있어. 사장님 먹어봐. 매워. 안 매워. 밥 다리 안에 밥에 드는 거 봤어? 한 거지? 아빠 무슨 맛 나요? 양념치킨 맛이 나. 양념치킨. 나는 소고기였어 주세요. 나는 소고기였어 주세요. 아~ 예술이야 이제 유럽맨. 어, 왜 웃어? 첫날도 먹고 어제도 먹고 오늘 또 먹고 싶어? 네. 이거 먹어볼까? 곱게 간 땅콩 엿을 아이스크림과 함께 전병 위에 놓고 말아주는 땅콩 아이스크림. 취향에 따라 고수를 넣기도 한대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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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오케이,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먹어봐. 야, 마지막 코스죠? 천둥 날리기. 이제 우리도 이거 해볼까? 하늘로 날리는 거? 네. 어? 같은 동영상 가지고 드려요. 이거 해보자. 하나, 둘, 셋, 네 가지, 셋, 네 가지, 셋, 사진. 승재가, 승재가 골라봐, 색깔. 네 가지, 셋, 예뻐, 예뻐. 빨강색, 노랑색. 노랑색. 노란색. 네 가지, 빨강, 노랑, 파랑, 주황색 할까? 어? 네. 넘버 원. 계시. 승재야, 여기 소원을 쓰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뭐 쓸까, 뭐? 승재 소원 뭐야? 공룡을 크게 해주세요. 어? 공룡을 크게 해주세요. 어? 공룡을 크게 해주세요. 또? 뭐 써? 여섯 살 빨리 가고 싶어요. 승재 이거 읽어봐. 여섯 살 빨리 되고 싶어요. 오, 맞, 정확해. 정확해. 이번에 승재야, 승재의 마지막 소원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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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행복하게 해주세요. 왜? 왜 아빠 행복하게? 아빠 짜증나지 않게. 아빠 짜증나지 않게? 네. 우리 승재 행복이 뭔지 알아? 네. 뭐야 행복이? 기분 좋은 거. 기분 좋은 거? 우리 아빠 기분 좋게 해주세요야? 짜증도 안 내고 집에 찍이찍 들어올게. 아빠 소원은 뭐예요? 아빠 소원? 응. 아빠 소원은 비밀이야.
여기다 봐요. 여기다 봐요. 오케이. 자. 오케이, 그러면 혼자 함께 숨기네. 하트, 김치. 혼자 김치.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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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셋. 안 맨다, 여기. 여기 해봐. 오케이, 하나, 둘, 셋. 하트, 자, 선배. 최고. 최고. 오케이, 신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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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뿌이네, 뿌이네. 뿌이네, 오케이. 하나, 둘, 셋. 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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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난다. 우와. 우와. 진짜 멋지다. 눈빛 날라라. 어, 이러는 게 맞잖아요. 엄청 잘 날지? 어? 승재 소원 이루어질라 그런다 말이야. 봐봐. 이뤄질라나 봐. 어, 아빠 소원도 이뤄질라나 봐. 천둥에 적은 아빠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아빠 소원은 뭐예요? 아빠 소원? 아빠 소원은 비밀이야. 천둥을 날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승재의 소원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빠들은 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많이 다투기도 하고 또 많이 웃기도 하고 돈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여행이었던 것 같고요. 승재한테도 또 좋은 대만 삼촌이 생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승재 아빠랑 여행하고 얼만큼 재밌었어요? 그러면 아빠랑 여행 와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밥 먹는 거. 삼각. 유럽은 하우스.